차관님도 그래 그래 이거 벗고 앞치마 좀 옷가져요? 아 이거 뭐 고추장 볶음 어서 오세요. 네네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등부 처음 와보세요. 네. 여기 올릴 있어요. 올릴 있어요. 네. 어? 잠깐만요. 네. 이렇게 연예인이 이런 관청에 오기가 올 일이 없거든요. 우리 차관님 그 수민의 반찬을 네, 초대해 주시고 또 거기서 북한 음식 이렇게 만드시고 소개해 주시고 그러면 많이 그 실장님들이 많이 해주셨대요. 아. 수민의 반찬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차관님도 그래 그래 이거 벗고 앞치마 좀. 이 다정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니 왜냐면 차관님 어떠신가요? 너무 맛있는데요. 우리 김수민 선생님이 워낙 편하게 해주시니까요. 워낙 편하게 해주시니까. 그게 어떤 분이 오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시자마자 양복 저거도 벗기고 앞치마 옷 벗어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들한테 옷 벗어 그러는 건 좀 조심해서 말씀하시겠네요. 그런 양복 음식 냄새 될까봐. 네. 네. 실제로 그 연기 못지않게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으시다고 네. 근데 전에 들었는데 음식 평상시에 많이 하시나 봐요. 예, 네, 제가 취미가 네. 반찬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 음식은 전혀 해본 일이 없어서 네. 그 먹어본 일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10년 된 분 남한에 오신 분 그분한테 저희 집에서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오이숙장 같이 예 오이숙장 그리고 100번을 북한을 갔다 오셨다니까 저도 떨리더라고요. 수민의 반찬 해외에 계신 교민들이 다 보세요. 이민 간 지 오래된 분들은 이제 향수를 느끼잖아요. 네. 저도 영화 강풍가족이라고 예. 한 10 북한 갔다 왔어요. 가서 촬영했어요. 예. 했는데 그때는 식당 갔더니 밥 먹다 보면 전 불이 꺼지니까 네. 직원이 얼른 또 촛불이 스탠바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고 빨리 통일되면 거기 그 야외 온천 그날 말씀드렸죠. 너무 행복. 눈이 한방눈이 오는데 야외 온천 네, 있었던 네, 네. 거가 겨울에 금강산 온천 참 좋죠. 이야, 정말 좋더라고요. 교양생님 우리 그 군인들한테 6.25 특집으로 군부대 갔었거든요. 네. 가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유해 발굴단. 유골 발굴단.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답복을 했어요. 어, 화살머리 보지거든요. 네. 네. 위문 공연도 하고 애들 네. 그 군의 식당에서 어쨌든 선생님이 또 밥 다 해주고 네. 또 산에 유해 발굴하고 있는 산까지도 밥복을 만들어서 배달해주고 저희가 음식으로 평화를 만드셨군요. 네. 저희 선생님께서 네. 수민의 반찬 시작하시고 첫 때부터 희망이 북한에 가시는 거죠. 북한 음식을 거기 가서 배우고 그리고 그런 거를 남한 음식과 교류를 너무 원하셨어요. 그래서 종영할 본의 아니게 그게 종영 방송이 됐는데 그래도 방송으로나마 그렇게 당신이 원하던 걸 음식으로 그렇게 표현하셔서 저 장관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왜? 좋은 프로그램에 나가 차관이 나가서 그걸 종영을 시키고 왔는데 아니 댓글에 장동민이가 말 잘못해서 프로그램 잘렸네 이것도 아니 이것도 여기 그 차관님 저 예 누구세요? 아닙니다.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평양을 스타트 해야 돼요. 아, 네. 저희가 잘해가지고 예. 그 수민의 반찬 평양 그 뭐라 집을 특별 특집 네. 이런 것들 한번 만들 수 있도록 네.